실력파 가수 우리 MBC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이십니다. 가수 안성준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릴게요. 저는 트로트 가수 안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상주 복감축제에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며칠 전부터 사실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무대를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하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만나니까 뭔가 목도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더 신나는 무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함께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와 함성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제가 참 오랜 기간 무명 가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상주에도 제가 공연을 많이 왔었거든요. 상주 역 앞에서도 공연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축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곡감 축제는 개인적으로도 처음 와가지고 너무 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곡감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두 번째 곡 들려드리고 또 신나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음악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곡 너 하나 뿐이다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들을만한가요? 괜찮죠? 네, 너 하나뿐이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물 마실 때 사실 조금 뻘쭘하거든요.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어제까지 제가 말을 못했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또 여기 오니까 말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신기하고 제가 천상 가수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여성들 다 녹는다고요? 아, 네, 이런 얘기부터 남성 형님께서 해주시니까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모두 우리 형님 마음처럼 같은 마음이라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MBC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거기서 네, 우승을 차지를 했었는데 그때 우승을 하게 된 첫 번째 무대가 저는 1라운드 무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불렀던 곡 한 곡 들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노래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는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빠는 풍각쟁이야 하면 여러분들이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빠는 풍각쟁이야. 아직까지는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오신 일행 말고는 다시는 볼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우리 진하게 앙칼지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빠는 풍각쟁이야. 좋다, 잘한다. 그러면 풍각쟁이 신나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난 몰라, 난 몰라. 네 반찬 앞에서 모두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 다 먹고 오이집 콩나물이면 너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까락쟁이야.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 박수 주세요. 오빠는 표집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난 좋아, 난 좋아. 네 편지 남몰래 보는 거 난 좋아. 명치자 구경 갈 때 등장 나고 심부름 시킬 때는 엉망대고.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표집쟁이야. 오케이, 다 같이 박수. 오빠는 풍각쟁이야. 신나게 놀아보지. 사이먼 그런 사기는 절대로 되기 싫어. 나 이런, 나 이런 사람이면 어쩌겠어. 오빠는 주전맹이야. 오빠는 모자뿐이야. 난 좋아, 난 좋아. 밤늦게 술 취하는 거 난 좋아. 날마다 회사에서 시간만 오고 월급만 안 온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주쟁이, 오빠는 대포네. 다 같이 소리 질러! 오빠는 풍덕쟁이. 풍덕쟁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잘생겼다고? 멋있다. 네. 앵콜 할까요? 어떻게 이제 좀 흥이 좀 나세요? 네, 처음에 두 곡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처져가지고 제 기분도 처져서 집에 갈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곡감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에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실상 많은 공연을 하지 못하고 가수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장 올 때 여러분들만큼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좀 설레고 긴장도 되고 오랜만에 또 무대를 서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시고 박수 주시니까 제가 막 에너지를 엄청 얻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풍각쟁이 하면 제가 약간 흥분을 하나 봐요. 춤을 너무 심하게 춰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한 3초만 제가 숨 좀 쉴 테니까 함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으로 제가 가수를 어떻게 보면 이 노래 때문에 하게 됐는데 제 노래 중에 쏜다라는 곡이 있거든요. 제가 또 공부를 좀 해보니까 곡감이 숙취해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노래랑 곡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노래 쏜다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니만큼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음악 주세요. Ladies and gentlemen, 기쁠 때 슬플 때 신날 때 힘들 때 우기 때나 눈물 날 때 이 노래를 드시고 나를 불러주세요. 술 한잔 합시다. 오빠가 생일이라고 승진했다고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합격했다고 당첨됐다고 한잔하러 가자. 오빠 술 한 잔만 마실래요? 진짜 딱 한 잔만 마실게요. 그냥 오늘따라 땡기래요. 그래 그래 가자. 쏜다 쏜다 오늘은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주머니에 한 푼 없어도 오빠가 책임질게. 쏜다 쏜다 오늘 밤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함께 간다. 주머니에 잔이 없어도 오빠가 쏜다. 상주씨 여러분 짜증난다고 눈물난다고 이별했다고 작별했다고 한잔하러 가자. 오빠 술 한 잔만 마실래요? 진짜 딱 한 잔만 마실게요. 그냥 오늘따라 땡기래요. 그래 그래 가자. 쏜다 쏜다 오늘은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주머니에 한 푼 없어도 오빠가 책임질게. 쏜다 쏜다 오늘 밤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함께 간다. 주머니에 잔이 없어도 오빠가 쏜다. 쏜다 쏜다 오늘은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주머니에 한 푼 없어도 오빠가 책임질게. 쏜다 쏜다 오늘 밤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함께 간다. 주머니에 잔이 없어도 오빠가 쏜다. 자 마지막으로 다같이 박수와 함성.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노래했던 저는 누굴까요? 네, 안성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 주시면은 제가 영원히 또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와 이 시간 즐거우셨죠? 네, 다음에 상주에 또 오게 된다면 더 신나는 무대와 정성들인 무대로 여러분들 함께 할 테니까 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저는 도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TV 속에서 제가 뻥 나타나면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안성준 씨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시겠죠?